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이희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실까요? 예, 저기 오른쪽 눈에 앞쪽으로 메스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거를 했었고 지금 제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부분이 어렵더라도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은 그래도 둥근 모양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눈 앞에를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환자분 말씀은 안에 덩어리가 있고 또 그 부분 제거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듣기 쉽게 말을 알아들으면 그냥 저는 모양이 이래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환자분이 원인까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셔도 또 제가 누굽니까? 한 시간 반 뒤에 고쳐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수술이 금방 끝났는데요. 제가 수술할 때 조금 신경 많이 쓰고 힘들었지만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 일단 제 생각했던 대로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만족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눈 앞쪽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부분 이 안쪽 부분에 흉터가 많이 자리했고 눈뜨는 근막을 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교정해서 이렇게 둥글고 긴 눈 왼쪽 눈은 보기에는 좋았지만 수술 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수술하면서 보니까 앞에가 좀 짧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긴 둥근 눈을 교정을 했는데요. 약간 부어서 그렇지 사실 실제 피부를 많이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셨던 대로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차후에 붓기 빠지는 대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세 달 조금 넘어서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직 눈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양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오른쪽 모양 그 틀어진 데랑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전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잘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저 앞에 약간 불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눈썹이 안쪽으로 날 정도로 밀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모양상 거의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3개월, 4개월쯤은 그 아직 흉터가 숙성이 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개선된 만큼 만져지는 덩어리도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